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할렐루야 그렇게들 하는데 조금 안 믿으시는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다 그래서 좀 이질감 안 느끼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 오늘 부디 오신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신 분들은 오늘이 일생일대의 가장 큰 파티, 이 잔치, 천국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엄청난 축복의 시간으로 꼭 저와의 만남을 이렇게 귀하게 새겨 놓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제가 사진빨이 잘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이나 이 동영상이나 녹음 같은 거 안 해주시면 제가 마음껏 좀 말하고 그리고 오면서 제가 좀 늦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리고 그리고 특히 저는 이 노래는 쉽잖아요. 우리 하던 거니까 노래하는 건 너무 즐겁고 너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그것도 저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정말 말할 수 없이 그 귀하고 거룩하고 또 어마어마하고 신비스러운 그 성령 하나님 주님 제가 만난 주님을 이렇게 전하려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런 게 제가 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이걸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이라도 저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꼭 제가 만난 하나님을 꼭 만나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른 거하고 틀려서 정말 성령님께서 이 안에 지금 계셔서 여러분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과 정말 위로의 그리고 큰 축복의 그 시간들을 가져다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다 같이 기도를 좀 잠깐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살아서 계시는 이곳에 그 한 영혼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오늘 다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보며 자기 삶에 정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만나는 귀한 시간으로 오늘 나의 삶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정말 귀한 시간으로 만들고 만나고 가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 오늘 그런 기적과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말을 잘 못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나 그 좋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고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실수한 것마저도 주님께서 완벽하시니 은혜로 돌려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큰 교회 그리고 부산 땅을 밟으며 이 부산의 축복 또 주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님께 의뢰하며 그 시간까지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맡기고 믿사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오면서
여기 보니까 백만송 이장이를 틀던데요. 어디서 다 이렇게 큰들여라 역시 프로그램에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그 노래를 만들게 된 동기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참 전에 그 노래 만들기 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우리가 저 죽어서 저기 심판대 위에 간대요. 그러면은 그 심판대라는 것은 이제 죽음의 그 어떤 터널을 지나서 이 내 안에 어떤 그 영혼이라고 하죠. 혼, 이제 육체 말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이 우리들의 육체 말고 그 안에 누구나 짐승이 을 뺀 우리 보통 인간들에게는 누구나 또 다른 이 혼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곳이 있는데 그 심판대의 위가 어떤 데냐면은 굉장히 강렬한 빛이 빛인데요. 너무나 강렬해서 그런데 그 빛 위에 우리가 서는데 그때 일생을 자기가 한 행위가 한순간에 다 드러난답니다. 그럼 죄를 지은 많은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게 그래서 어딘가 숨고 싶은데 정말 숨을 수 없는 미치도록 모든 것이 환히 다 드러나는 그런 빛 가운데에 그게 심판대라고 그래요. 거기서 두 가지의 질문이 음성이 들려온대요. 첫 번째가 너는 내가 네게 준 사명을 다하고 왔느냐 그런 음성이 들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서보지만 연극을 하거나 무슨 드라마나 무슨 뮤지컬을 하거나 다 미리 콘티가 이렇게 짜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보는 분들은 뭐가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연출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 거죠. 막이 이제 처음부터 올라가서 시작을 하니까 어떤 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었을 때 만들기 전에 이미 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되는지 다 거기에 맞게 생명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자살하면 그거는 정말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명이라는 게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다 사람마다 재능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도 어떤 형태의 재능을 다 갖고 태어나 하나님 굉장히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재능을 어떤 건지 이렇게 알아서 개발을 해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을 가지고 내 사명자니까 그 하나님의 일에 원하는 곳에 쓰는 거죠. 그게 형통하다고 아주 그 축복의 통로가 형통한 삶을 사는 게 이제 이게 사명자의 삶이라는데 우린 다 사명자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어떤 그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목적이 뭔지 그 숙제를 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들리는 소리는 너는 이 부분이 제가 제일 찔리고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인데요. 늘 제가 생각하고 다니는데요. 물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 비슷한 것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두 마디가 정말 이렇게 액기스로 전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두 번째 들리는 음성은 너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랑하고 왔느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제 가족, 애들, 배우자도 제대로 사랑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맨날 다 요즘에 특히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처음에는 주기만 하던 사랑이 이제 결혼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삶 가운데 계속 만나고 온 사람들은 또 어떤가? 너무 많이 상처받고 너무 많이 그 용서 못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왔냐니까 얼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뭔가 연계되고 연계되고 또 이렇게 연합해서 사랑의 그 제가 통로가 돼야 되고 그 영향력을 정말 세상에 미쳐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가사이기도 합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큰 재능을 주셔서 곡도 만들고 한두 개도 아니고 여러 가지의 곡이 다 알려지고 이렇게 쉽게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한데 제가 거기서 정말 뭔가 느낌이 있어서 예견을 주신 그런 노래가 사랑밖엔 몰라 제 노래 제 인생의 대표적인 노래 그러면 사랑밖엔 몰라입니다. 그런데 진짜 평생을 저는요 사랑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가정을 가지고 그 아버지 대신 그 남자의 그 어떤 품이 너무너무 저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 품처럼 참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같은 그런 완벽한 사랑을 평생을 찾아 헤맸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니까 이 세상에 제가 지금 미리 말씀드리지만 결론을 얘기 먼저 하자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랑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히려 배우자도 그렇고 이 완벽한 사랑 기대했던 사람이 나중에 자세히 보면요 오히려 제가 더 사랑을 주고 끌어안아주고 또 정말 제가 이렇게 많이 북돋아 줘야 될 대상이지 제가 완벽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러니까 그걸 알기까지는 완벽하게 혼자다 그리고 완벽하게 인간은 외롭다 그러면 도대체 이 외로움과 이 슬픔과 이거는 어떻게 물론 짧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제 가면은 끝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굉장한 그 저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랑은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만났을 때 줄 수가 있다라는 이제 깨달음을 제가 받았죠. 그 완벽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이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 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백만송 이장님 아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비는구
제가 이제 집을 하나 졌는데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다 같이 사는 이야기는 다 같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이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저는요 85년도에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제가 왜 그동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제가 하나님 믿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사이에 제가 92년도에 이혼을 했습니다. 85년도에 믿기 시작해서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는 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사주팔자가 저는 정말 큰 틀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 깨고 갈 수 없는 우리는 운명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 운명론자였거든요. 그래서 고통이 있으면 이거는 업이다. 전생에 지은 죄값을 받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누르고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그런 그리고 또 아마도 제가 이 심수봉이라는 이름이 거기서 받은 이름이고 또 법명도 받았고 제가 그런 의식도 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가서 불공드리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저는 깊이 해탈의 경지에까지 가겠다고 이렇게 굉장히 가깝게 접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조금 약간 좀 무식한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조건 믿으라는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무조건 믿는다는 게 너무 설득력이 없었고요. 너무 그건 좀 비합리적이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운명을 바꾸며 새로운 삶을 어떤 다른 삶을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그 말이 제게 굉장히 이상하게 그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랬는지 기도하는 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지 언니한테 제가 전도를 받았는데 한 달 동안 저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숙식을 같이 하면서 저를 전도를 했는데요. 그렇게 제가 완강했던 사람이 그 혼자 온 우주의 주인은 나다. 천상천하 유아 독전 그래서 그 깨달음의 그 경지에도 제가 들어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제가 굉장히 꿈이 제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꿈이 잘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제가 최근에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라는 얘기들을 타고날 때부터 그러니까 영성이 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진리를 찾아서 제가 별대를 다 이렇게 거쳐 왔는지도 모르겠고 꿈을 꿨는데 그 벽에서요. 제가 이렇게 절에 법주사를 제가 많이 다녔어요. 속리산 법주사 거기서 이름도 받았고 근데 이렇게 사방 벽에서 그 탱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뭐 그 절에 가면은 그 보살 뭐 이렇게 불상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산신도 있고 근데 그 그림에 보는 그런 탱화에 나오는 그림에 그 보살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벽에서 사방 팔방에서 다 나오더니 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징그러울 정도로 그게 다 이제 어둠의 세력이죠. 어둠의 세력. 저를 잡고 있었던 제가 아주 거기 꽉 가득히 거기 접해 있었으니까 나와서요. 벽에서 나오더니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러고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되게 섭섭했어요. 꿈에. 그런데 이제 전도를 받았고 받으면서 운명을 다른 운명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주에 나오는 것하고 전혀 틀리게 딴 삶을 완벽하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저는 굉장히 소박한 꿈이 뭐였냐면
가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없이 자라고 엄마랑 단둘이 가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그리고 아이들이 아빠 손잡고 엄마 손잡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면서 이렇게 밥 먹고 이러는데 어릴 때부터 굉장히 저한테는 아버지 없는 게 상처였고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큰 꿈도 없었고 그래서 가정을 갖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 사주팔자에는 남편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혼하면은 반드시 실패할 거고 뭐 세 번을 결혼할 거고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운명론자였습니다. 저는. 근데 어찌 보면 그게 더 단순 무식한 거였는데 하나님을 영접하고 났는데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운명을 바꿔놓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전 금식하고 새벽 기도 다니고 또 작정 기도하고 하라는 대로 다 그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굉장히 열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했는데 왜 이혼이 되냐? 그게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 한 30분 동안 제가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잠시지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보고자 했던 그리고 약속했던 그리고 언니가 전도할 때 저한테 해줬던 그 얘기들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계신가, 살아계신가 이것을 직접 확실히 얘기하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렇게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막 간증도 다니고 이랬는데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그걸 탁 덮었습니다. 덮었고 그러다가 저는 여기 굉장히 큰 교회인데요. 무슨 정말 아름답고 큰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이 잘 돼 있으시라고 잘 돼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은 최근에 저는 좀 이 큰 교회 와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큰 교회 우리 교회도 그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기보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한 2,000명 정도니까 작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프로그램에 한 사람 한 사람 양육을 다 못해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최근에 만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했던 거를 비교를 해서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두 부류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늘나라 내가 예수님 성령의 영을 이 안에 모셔드린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이 있는 사람은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죠. 이거는 완전히 길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진짜 그런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만난 사람하고 이렇게 구별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20년 동안을 정말 하나님이 좋고 살아계시고 정말 음성을 들으며 꿈을 보며 꿈에도 우리가 24시간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꿈에서도 가르쳐주시고 꿈에서도 뭔가를 계속 만나주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알면서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은 그 성령님을 그 어떤 영에 세상에서 제가 옛날에 그 이 세상 영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둠의 권세라고 합니다. 세상에 그냥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는 영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영의 그 지배를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믿지 않았던 세계에서 받았던 일반 영, 세상 영이죠. 그게 어둠의 영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밝은 빛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의 영으로 이 바꾸는 건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그냥 책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나라의 전설적인 그 구전으로 해서 또 이렇게 해서 그냥 훌륭한 탈무드 같은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그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책이냐면 이 성경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따라 읽으라고 그러니까 막 길길이 뛰면서 도망가는 걸 보면서 제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
이 간질병 환자도 이 성경 읽으면서 나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들어가 있는 책이고,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신비스러운 일이 있는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었다가, 물론 하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성령은 들어있었지만, 그 정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시간마다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고 빛으로 나타나 주시고 또 제게 또 치유해 주시고 이런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참 크리스천의 자리에 왔는가, 그거는 그 계기는 고난을 통해서였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서 믿으시는 분이고 안 믿으시는 분이고 고난이 지금 닥쳐와서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축복에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이것을 잘 놓치지만 않으신다면. 제가 저의 고난은 뭐였냐면, 저는 참 물질 축복을 많이 받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다른 거는 다 외롭고 힘들겠지만 물질에는 축복 많았는데요. 오늘 어쩌면 물질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물질에 어려움 있으신 분들 아마 큰 힘을 얻으리라고 생각해요. 물질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가. 제가 집을 지었어요. 제가 그 사는 집을 다 부수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소득이 있는 거로 만들려고 다 부수고 집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돼서 저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굉장히 고난의 시기로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을 계획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실수를 했건 자기 계획대로 했건 하나님이 그 고난에 넣어주실 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임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짓기 시작하면서 처음에 제 집이 한 107평 정도 돼요. 이렇게 뭐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근데 그거를 지하를, 그거는 공짜로 생기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지하를 파면서 제가 거기다가 와인 저장고를, 제가 와인 컬렉션을 많이 했고, 그래서 와인 저장고를 해서 수입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수입도 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하에다가 이렇게 이쁘게 와인 저장고를 만들겠다 하고, 지하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시작된 거죠, 집을 짓면서. 근데 1m쯤 파는데, 연락이 왔어요. 가보니까 그 지역이 이렇게 안반, 이렇게 산이었던 지역이라서요. 엄청나게 물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때문에 지하를 팔 수가 없대요.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제가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래도 지하를 파야 뭐를 하든지, 그냥 단층부터 시작을 하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하나님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물론 집 지면서 제가 대단한 각오로 기도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러기 시작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알고 만나는 그런 만남하고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 아무리 시켜도 기도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때는 하여튼 의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받고 이렇게 시작, 이제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스타트가 됐던 겁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술 사업을 한다는 게 영 이거는 이게 덕이 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그럼 어차피 이거는 안 되겠지만 내가 뭔지 회개가 되고, 회개하면서 술 하는 거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절대로 술 사업 같은 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또 이제 오후에 나가보니까 정말 그렇게 솟구치던 물이 거짓말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난 어려움이 있으면 또 기도하고 있어. 근데 이제 그 집 짓는 게 죽는 해에 집 짓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그거는 그 정말 약과지요. 그 다음에 저를 도와줘야 될 남편이나 또 그 많은 공사하는 인원들, 또 약간 또, 사기성이 있는 일을 또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이미 계약하고 돈 줬는데 인부들이 뭐, 막 인터넷에 다 올릴 정도로 그 곤혹스러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일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죠. 한 사람도 없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로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또 모든 일에 계획과 사람을 쓰는 일이며 사람이 들고 나는 일이며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을 점점 하늘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 믿음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씩 하나씩 그 옆에서부터 위만 쳐다보게 만드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집을 짓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한 4개월 정도 친다고 했던 집이 3년을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희 남편에게 이건 이제 누가 될까봐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저희 남편까지 완전히 남이에요, 남. 그래서 그 이렇게 집 짓는 동안에 제가 이혼도 생각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혼을 생각할 때는 오죽하면 이건 도대체가 앞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대화도 되지 않고 그리고 무조건 그 집에 대해서 이제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이제 정말 어쩌면 내가 세상을 돌아봐도 의지할 데라고는 아무리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남편에게 의지했던 그런 그 제가 남편에게는 컸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말 의무적으로 책임으로도 해줄 그런 정도의 액수도 싹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배신감 내지는 너무너무 많이 기가 막히고 슬프고 그래서 정말 밤을 새워서 울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누군가에게서 서운하고 억울하고 너무 괴롭고 배신당하고 이랬을 때 제가 너무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너무 슬프고 울고 그러면 그 다음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바랬는데 그 어려울 때 그 500만 원을 안 줬는데요. 그 다음날 5천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데서.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상하다.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서 저를 끌어주시면서 이 집 짓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고난이었고 굉장한 축복의 통로였고 통로였고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일생일대에 정말 신기하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는 마지막에 제가 울고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이기고 저렇게 이기고 정말 그 간증은 제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주님의 그 신실하신가 그 약속의 말씀에 그 정말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정말 성경에 나오시는 그 말씀이 옛날에 그 성경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시절의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동일하게 살아 하나님이고 약속을 성경 말씀에서 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그리고 그 와중에 제가 C형 간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제가 너무 그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수치가 올라가서 이제 200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페론이라는 그 치료를 해야 된다고 의사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인터페론이 얼마나 그 맞은 사람을 봤는데
거의 항암제가 들어가서 머리도 빠지고 토하고 그런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절대로 일하면 안 된다. 쉬어야 되고 200이 지나면 제가 이제 아는 상식인데 간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해서 간경화로 간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200이라는 수치는. 그래서 이제 인터페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 그 이제 매니저랑 다 의논하면서 올해는 할 수 없다. 1년 동안 모든 나의 그 스케줄을 다 취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험하단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께서 여기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페론 치료가 말고 그 대체 의학을 하시는 그 의사 선생님 굉장히 제 오픈할 때 오셨고 친한 그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그분이 불란서에서 인터페론은 50-50의 성공률인데 굉장히 부작용이 심해서 암으로 갑자기 가서 죽는 수도 있다 그런 그 부작용이 있는데 그 인터페론 말고 불란서에서 60%의 성공률 임상 실험에 이게 성공한 그런 일빙 완전 유기농 그 허브 약초죠 이게 식물이죠 그 허브로 고칠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물로도 현대의학으로도 고치시고 의사로도 고치시기도 하지만 그냥 치유도 해주시기도 하고 또 그렇게 저같이 이렇게 힘들 줄 아시고 그런 약이 그런 그 허브가 왔어요.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동생 댁이 똑같이 시험 간염인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게 있다. 근데 이쪽은 모르고 그냥 인터페론 치료를 시작했어요. 똑같이 1월 달에 저도 이 약으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건 물약이라서요. 한 병쯤 이렇게 조그만 한 병이 그걸 다 먹으면 죽는데요. 그 정도로 치사량이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조금씩 매일 3번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빛이 오고 또 제가 아파 있을 때 제 속으로 속에서 제가 아까 그 영혼이 안에 저의 그 모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나라에 가는 그 안에 내 그 영혼이 그 얘기하는 소리도 방언으로 하는 얘기도 제가 듣기도 하고 정말 너무나 급히 급한 바람처럼 하나님께서 제게 임하시는데 근데 이제 환상을 많이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환상을 너무 그걸 다 지금 얘기를 하자면 너무너무 놀랍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만 그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가 이렇게 혹 같은 게 쭉 한 열 몇 개가 이렇게 있어요. 스무 개는 못 돼 보여. 한 열 개 좀 넘게 그게 이렇게 살색 그 피부 같은데 이렇게 보이는데 한번 이렇게 싹 도니까 그게 조금 흐려져요. 작아져요. 그 다음에 조금 한 번 세 번째 되니까 완전히 싹 살이 돼버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이게 뭐지? 간은 새까만 색인데 간이 아니고 제가 이 가슴에 유방에 물혹이 한 15개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조금 커지는 게 두 개가 있었는데 그 10달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체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그 이상이 지나면 그건 반드시 암으로 변하는 거래요. 그래서 체크를 10달 만에 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가슴인가 보다. 색이 이렇게 살색이고 그게 세 번에 걸쳐서 한 열 몇 개가 되는 게 싹 없어졌는데요. 환상에. 좀 이상한데. 근데, 공교롭게 저희 남편이 같이 이렇게, 회사에서, 건강검진하는 그 이제 날짜가 돼서 제가 갔는데요. 너무 오래도록 그 가슴에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요. 제가 너무 오래 걸려서 보니까 그 거기 뭐를 막 자꾸 찍고 그러는데, 암이에요? 그랬더니, 아니요. 작년에 이 초음파에 나왔던 그거랑 자꾸 비교해서 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딱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두 개 커지기 시작하던 거는요, 지방으로 변했어요. 딱 중거로 두 개가. 지방은 절대로 암이 될 수가 없대요. 지방, 조그만 지방으로 이렇게 두 개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고. 그런데, 올해 제가 시작한 그 치료가 저희 그 동생 댁은 너무너무 좀 안 됐어요. 저희 아들이 거기를 가서 보더니 엄마 얘기를 하는데 얼굴도 알아볼 수가 없고 그렇게 고생을 그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서 김미아 씨가 그걸 그냥 두면 어떠냐고 김미아 씨가 저희 집에 와서 조금 잠깐 이렇게 알고 지내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도 시험관념을 그 인터페너로 고쳤는데 그러면 어떠냐고 막 아주 걱정돼서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세브란스 병원에 와서 빨리 체크를 해보라고. 그건 안 된다고 놔두면. 그리고 막 의사랑 저한테 막 그냥 뭐라고 위협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검사를 딱 해보니까 거의 간도 정상 수치로 왔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셔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삶 자체가 태생부터 축복받지 못한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감이 없었고, 늘 거부당한다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늘 상처였고, 근데,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다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자 이 세상에 내보낸 귀한 사명자들이고,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예,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물질에 대한 그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물질에 참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저는, 죄송하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게, 이 청지기로서의 그 자격이 없었어요. 물질을 함부로, 그, 귀한 거를 좀 모르고 이렇게 썼었고, 근데 그 물질의 훈련을 대단히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알게 된 게, 물질 훈련을 받는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어떤 고난에 있는데, 물질 고난을,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물질에 대해서 어떤 거를 가르쳐 주시냐면요, 이거 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꾸게 만드는 경우 있죠. 계속 꾸게 만드는. 그거는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고난, 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요, 근심을 더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롭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대 돈을 꾸지 마십시오. 이거는 굉장히 악한 영이, 흑한 영이 이거는, 영향을 미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쯤이면 내가 수치를 당하고, 이쯤이면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거는 너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건 없으면 절대로 안 되고, 근데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물질은.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런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들어오기로 했던 것도 당연히 달달이 들어오는 거, 뭐 이런,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저희들은 있습니다. 이게 물질의 어떤 경제적으로 뭐 하는 얘기인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딱 고난에 이 훈련을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을 다 끊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 제 방법대로 제가 뭐 얼마인가 뭐 이렇게 해서 뭐 마련을 왜 못하겠나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손, 발, 모든 것을 다 묶어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정말 100만 원도 돈을 꿀 수가 없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훈련의 시기예요. 근데 그때 절대로 꾸지 마십시오. 이 근심을 더하는 돈은 주님께서 주신 돈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데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또 가정의 모든 평화도 주시고 또 하든 어려운 그런 치료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서 그것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도와주는 분들은 이거는 불경건한 자비라는 말이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비. 하나님께서 훈련에 들어간 사람을 자꾸 옆에서 도우면 이 사람 자꾸 훈련 기간, 자꾸 고난이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런 도움은 아니고 또 그 훈련 중에 들어간 사람 주변에서 같이 힘든 사람들 있죠. 이 사람 훈련 때문에 옆에서 같이 월급을 못 받는다든지. 근데 미안해 하지 말래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정말 더 몇 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연단을 받으시는 분, 물질의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완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물질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눈을 뜨면 뭐 별의별 시편을 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로서 온다는 그 말도 그렇게 일어나면 계속 주문처럼 외우고 너무 힘들고요. 아, 부도가 나면 그래서 자살을 하는구나.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내가 너무 회개를 많이 했고 알게 됐고 정말 없을 때는 쌀도 이렇게 살 수 없을 정도에 이렇게 없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저는 처음 좀 알게 됐으니까 얼마나 황공스러운 일이고 송구스러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맡기려면은요 맡기기 전에 물질이 어떤 건지 완벽하게 또 이렇게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주시는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반드시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고 그 믿음을 더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제일 즐겨 불렀던 노래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울고 그랬는지 이 노래 부르면 너무 울고 싶어요. 지금도 힘들었던 생각을 하면 모리아라는 이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백세에 난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바쳤어요. 그래서 근데 죽이기 전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아들을 살렸고 하나님도 놀래킨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은 어떻게 해줄 것이다 그냥 그 믿음, 하나님도 놀래킨 그 믿음, 그 믿음의 그 장소였던 그 산이 모리아입니다. 제가 지하 공간에 하나님께 이 모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서 또 바쳤고 거기서 정말 좋은 예배가 중보 기도가 일어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북한에서 오는 그 또 여러 가지 좀 은밀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정말 그 두세 사람이 시작한 그 중보 기도가 놀라운 것 앞으로는 우리가 다 이제 이 복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또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를 또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우리 한민족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어저께 그저께 일요일 월요일은 그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을 쓰신 토미 테니 목사님도 다녀가셨고 조금 안 된대요. 한 100석 정도밖에 안 된대요. 또 멜테리 목사님이랬어요. 인도네시아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 제가 무슨 축복을 이렇게 받나. 정말 하나님이 정말 바람처럼 급격하게 우리 한국 땅에 이 성령의 바람과 하나님이 정말 빨리빨리 이 우리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역사를 하시는지 제가 보게 돼서요. 그 모리아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혹시 서울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들려보시고요. 그 이제 강남에 많은 사람들이 술집에 가지 말고 식사하고 밑에 내려가서 24시간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들여져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날마다라는 노래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그때 얼마나 이 노래로 위로를 받았겠나 생각하면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계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평안 주시도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제가 평생에 가장 큰 저의 소망이 예,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그 남편하고의 문제가 정말 힘들었는데요. 정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의 위치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위치가 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가족을 이렇게 보면 혹시 여기 여자분들이 남편 전도 아직 안 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같이 기도 안 하고 신앙 안에 없거나 참 정말 힘들죠. 그리고 또 자식들 문제. 그런데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딱 바로 되니까 자식들이 갑자기 제자리로 가는 거 있죠. 모든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하고 저하고의 관계가 되면 똑같이 자식하고 관계가 이게 너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하고 뭔가가 이게 모든 것이 다 연결이 돼 있어서요. 하나님은 모든 주변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사인하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남편이 정말 사랑받고 싶었고 너무 기본적인 것도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이거는 되게 그래요. 10사람에게, 100사람에게 물어봐도 이럴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남편을 이걸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끝까지 가야 되는 가장 완벽한 사랑은 부부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부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서
이 가족사, 이 결혼식에서 첫 기적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 가정을 너무 축복하시길, 가정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부인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과 사랑을 그 이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내의 입장, 이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먼저 믿는 사람이 가족들의 그 정말 영향력을 미치는데 기쁨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요, 모든 신앙의 통로요, 모든 형통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미 이제 음성을 듣기 시작하거나 환상을 보기 시작하거나 하나님이 제게 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모든 것이 쉬워지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이제 영적으로 파쇄하면서 여러분들 입이 얼마나 이게 권세가 있는지 저는 사람이 말하는 게 떠다녀서 뭐 예수님 시절에 얘기한 얘기들이 요새 과학자들이 그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그 얘기가 너무 저는 과학이 이런 정도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요 이렇게 한번 뱉은 말이 어마어마한 이 권세와 이 파장을 일으키고 이게 영향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제가 그 성경 비판하지 마라 뭐 이런 많은 얘기들 중에 제가 그 비판이 이제 저희 주변 식구들 중에 누가 이제 누구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비판인데 하지 말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냥 좀 내비뒀어요. 그런데요 그 순간 그 도마뱀이 입으로 쏙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 어떤 작은 것들, 요런 사탄의 그 어떤 그 능력이라는 게요. 그 함정이라는 게 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입이 여러분 계속 나쁜 것들은 파쇄하십시오. 그리고 물리치시고 항상 입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남편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이들이 잘못되어 있어도 너는 굉장히 앞으로 엄마와 같이 아니면 부모도 마찬가지고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정말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는 그 정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사탄이 그러니까 입이 굉장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 사랑의 교회에서 얼마 전에 믿지 않는 남편을 모셔와서 잠깐 그 전도 집회를 했는데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잔소리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잔소리로 남편 변화시키는 가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제가 그랬으니까 하나님께만 맡기시면 되고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남편의 그 권위를 아내는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리고 아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힘을 주시고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내 역할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질서가 있거든요. 남편은 물론 자기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되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을 자꾸 축복의 말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은 주님께서는 신실하시니까 지켜주십니다. 네, 여기 올 때 듣기로는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 히트곡을 좀 많이 불러주라 그랬는데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안 되네요. 예. 뭔가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예. 그게 히트곡 좀 불러달라고요? 예, 예. 예. 네, 이거는 히트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부부가 오신 분 계시면 두 손을, 부부가 오신 분 계시면 박수 한번 쳐봐 주시겠어요? 그러면은, 뭐를 해드릴까요? 사랑받겠단 몰라. 예.
네, 사랑받기 시작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이 노래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정말 좋은 만남이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겠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를 마지막으로 보내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만남이 헛되지 않도록 이제 오늘 아쉽지만 다음에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면 그땐 콘서트를 제가 많이 100곡을 전부 예, 주 안에서 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